공기업의 의미를 갖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공기업이라는 거는 네. 사실은 이익을 보자고 만든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공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희생을 해라. 네. 이런 의미로 공기업을 만드는 건데, 공기업들까지 이익을 추가하고 시작하게 되면은, 사실은 이건 공기업을 만들 필요가 없죠. 차라리 민간기업을 만드는 게 낫죠. 그러니까 공기업들 갖다가 서서히 민영화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식까지 드는 거죠. 그런 흐름 속에서 보시는군요, 평론가님은. 이 마을버스비도 오른대요, 이렇게 되면요. 그러면은, 네. 또 지금 전기값 오르죠. 그 다음에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비나 버스비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서울시 전체 예산에 봤을 때 포지션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. 아니 당연하죠. 예. 그래야 그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?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전기요금 올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부터 네. 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럼 매꿈기만 견디면은 네. 사실은 이렇게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압박들이 훨씬 덜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들, 그 다음에 그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도 사실은 네. 라면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르는 것들이 예. 사실은 이 에너지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. 기업들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? 우리나라 기업들이. 맞습니다. 네. 그 올리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봐가면서 올려야 되는 건데. 네. 이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고 하니까 이제 버스비 올리겠다, 지하철값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. 예.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 국민들한테 진짜 자신들의 어떤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떠넘기는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. 서울시에서 버스비하고 지하철 값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갈 것 같아요. 전국에서 전국. 아, 그게 이제 연쇄 효과가 불러오는 거죠. 뭐 버스값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특히 우유값 같은 것들이 네.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다른 물가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? 들썩썩 하겠죠. 네.